신기하네요. 이 장치는 시계탑과 연결된 것 같아요. 퍼즐일까요? 퍼즐이죠, 이거는? 불빛 발사 및, 뭐야, 이거, 어떻게 쓰는가? 저기 세 개의 불에 붙이는 게 임무인 것 같습니다. 시계 바늘을 뒤로 돌리면 하늘이 보름달이 다시 나타나는 걸까요? 버선왕국의 점령은 엉뚱한 레빗의 논리에 따르자면 꽤 그럴싸한 이야기인데, 어쨌든 해봐서 손해볼 건 없으니깐요. 일단은 하나 얻고, 사운드 트랙 눕에서 길을 잃다를 얻었고, 이게 불 하나 나오는 거고, 이거를 조절해. 정답이 하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어? 뭐야? 아, 이거를 하면 또 하나 올리고. 그러면 정답은 두 개? 이건 아닌 것 같고. 요? 왠지 아무렇게 하면 될것 같은 느낌이 들긴 했는데 되네요. 자, 아무렇게는 계속 지속됩니다. 끝났나? 여기 박은 거 아니야? 아, 이제 더 없죠? 아, 여기 하나 더 있구나. 기다려봐. 이거 뒤쪽에 길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닌데? 아니네요. 이거는 노란색을 한번 도전해볼까? 초록색에 파란색을 더해가지고 됐다. 아직 뽀록인데 됐다. 따따따따따따따따 다리에요. 와, 거꾸로 가고 있어요. 자, 아직 시간이 부족되나? 자, 이렇게 달빛이 문을 열어주고 보스의 문이 열리네요. 와, 정확히 보스가 나오네. 뚜뚜뚜뚜. 아하, 우리 스스케키 친구가 축하 메시지 전하려고 하는 거 봐요. 이제 톰판 씨를 기다리고 있어. 이제 거의, 이제 곧 너희들과의 더 이상 볼 일이 없게 되겠군. 우하하. 아, 그게 아니라 볼 일이 없다는 거는 그러니까 너무 잘하고 있다는 뜻이야. 그리고 우하하는 웃는 거는 축하한다는. 아, 얘 상한데? 아무튼 이쪽에 길이 있었으니까. 여기도 뭐 있네. 저건 어떻게 이동하죠? 아무튼 이동할 수 있을 게 나와야 하는데 안 나오네. 아무튼 일로 가겠습니다. 뽀로롱. 일단은 노란색. 일단 노란색 하나. 뚜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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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어떡하지? 어잉? 저걸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거를 동상을 올리는 건 되는데 올리고 나서 올라갈 수, 갈 수가 없으니까 한번 올려볼까?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응? 뭐야? 작동 안 하네. 작동도 안 하는데 어떡하죠 저거? 문제일세 문제일세. 아, 아, 봤다, 봤다, 봤다. 아, 방금 봤어요. 그 프로 움직일 수 있구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마지막에 손잡이가 있었네. 아, 저기 숨어 있구나. 빨리 가겠습니다. 어쩐지, 아, 저게 부력이 색깔이 좀 다르다 싶었긴 했는데. 오케이,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빠빠빠빠빠빠, 빨리 가자, 빠빠빠빠빠. 빨리 가지 않으면 무기보다도. 빠빠빠빠빠, 아, 빨리! 빨리, 뭐해? 빨리, 빨리 올리라고! 아, 이건 안 되겠다.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 안 될 것 같아요. 이거 밀려가 없는 건데.
으흐. 다시. 이게 마리오에 포커싱을 하다 보니까 아, 아래에 그 리모컨 같은 게 안 보여요. 피봇이라고 했나 얘가? 아무튼 다시. 빨리 안 하면 무기를 얻을 수가 없어. 이번에 좀 느낌이 좋군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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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 밀어 밀려 빨리. 네 됐다. 와 진짜 아슬아슬하네 근데 이거. 그래도 딴. 자 누구 무기일까요? 야호. 자 보조 붐. 세상에서 가장 멋진 볼거리요. 자 그럼 돌아가겠습니다. 가장 그리고 아래쪽으로 지나가게 되면 아까 저거 여는 게 필요한데 이거 조금 다시 위쪽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위로 올라가가지고 아까 래빗 바위로 된 게 있죠. 그거를 깨보겠습니다. 아래에는 계속 없는 것 같아요 이제는. 근데 있을 것 같은데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말한 건 저거예요 저거. 저 래빗. 음흠. 없나? 아예? 아 저기 있네. 저기다 불을 붙이면 되는 거니까 빨간색. 빨간색 아니라 이제 초록색을 낮추고. 아 초록색 안 올라와 있네. 그러면 엥? 작동 안 돼? 헐 작동 안 되면 이거 아닌가? 저 불을 여는 게 필요한데 이거요 이거. 아래쪽으로 갈 수 있고 그냥 포기하겠습니다. 안 되겠다. 아쉽지만 포기하는구려. 이쪽으로 쭉쭉쭉. 그리고 되게 맵을 잘 만들었다는 인상밖에 없습니다. 와 포가 저렇게 쓰러진 건. 이거는 깨고 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열고 열고 이렇게 셔트커트가 생기고 코인 따라가면 뭐 있겠죠. 있네. 가자 앞으로. 엄청 많네요 근데. 이거는 열쇠. 맞아요. 뭐가 좋은 건지 안다면 그냥 아래에 있는 것이 좋겠어요. 어렵게 모았죠? 약간 이번 스테이지는 개인적으로 좀 길었던 것 같아요. 자, 보스를 싸우도록 하겠습니다! 어라, 극장이네요. 톰판 씨는 극적인 걸 좋아하나봐요, 그쵸? 뜨뜨뜨. 피봇에게 내 이메일 해킹당해서 급하게 보내. 톰판 씨 관한 이 메시지는 다 무시해. 아무래도 함정 같아. 물론 벌써 함정인 걸 알아보고 체스라 믿어. 내가 아니란 걸 너무 티 내었으니까 말이야. 아 드디어 모습을 드러내는군. 정말 딱 맞춰왔다. 으하하하하. 슈퍼주니어 깜짝 유머를 찾으라고 메시지 보낸 건 바로 너였구나. 톰판 씨를 찾은 게 다른 문을 열었지 안 그래? 아 다 알고 있었어요? 아 그래 방금 전에 알았다고. 톰판 씨는 그냥 시간 끌기였던 거야. 함정이었지 그렇지. 아니야 그 친구는 진짜야. 너희들 덕분에 그 친구는 바로 이 무대에서 데뷔하게 될 거야. 어? 뭐야? 자 시작해볼까. 스포니 내가 나설 차례야. 조금 격려해줘야 하는걸? 뭐야 와 이제 자유자재로 사용하는 재료. 잘 봐라 톰판. 아니 그 정체는 팬더미지. 이겨
자, 점령은 다 내게로. 동킹콩 이플, 누가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가? 오, 너무 재밌다. 그러게, 나도 그건 좀 궁금하긴 하다. 자, 뮤지컬 마리오라는 에피소드를 여러분 보셨습니다. 자, 보스 터치. 불? 감이 안 잡히네요. 이거. 저 센서가 톰팟이 아닌 팬덤을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 공격 페이지. 와, 오케이. 그냥 파괴. 뭐 바로 앞에 있네. 이거 피가 얼마나 되죠? 뭐야, 이동 못해? 아, 돌아가야 하나? 어이? 그럼 이거 어떻게 해요? 그렇죠. 아, 그냥 평타 치면 되는 건가? 아, 됐구나. 한 방. I'm a winner. 일단은 지금 저 잡몸들이 거리가 안 나가지고 잡몸들을 때리고 싶은데 얘 위주로 먼저 때리겠습니다. 제 스킬이 뭘까요? 그것도 알았는데. 자, 이 상태로 넘기겠습니다. 이제 마리오는 두드려 맞겠죠? 아마 제가 봤을 땐 피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개 정도 아니 될 것 같은데. 가만히 있으라고. 크리티컬 튕기기. 나이스. 루이지가 올렸기 때문에 또 때릴 수 있죠. 78. 얘네는 어차피 가까이 못 오죠. 자, 용일. 이게 앞에 나가가지고 이거를 깨고 방금 이거 하나만 깼잖아요. 이제 이쪽으로 가가지고 이거 깨고. 아닌가? 불인가 이게? 아, 불이구나. 불이면 이거 하나 한번 깨고 옆쪽에 있는 거 위쪽에 하나 깨고 하나 둘 셋 넷 맞네. 다 피가 다섯 개네요. 와, 엄청 많네. 아프겠다. 아, 이거 힘들겠다. 아무튼 평타만 때리면 사진이니까 그래도. 얘는 잡몸을 죽이는 데 위주로 하겠습니다. 딜러는 아니기 때문에. 나이스. 아, 어디로 갈까? 2층으로 가는 게 좀 도움이 되겠죠? 이렇게 잡고 크리티컬. 이렇게 방어력을 줄인 후에 제
재밌다. 약간 오페라 보면서 하는 느낌이야. 자, 그리고 넘겠습니다. 얘 공격 아직 한 번도 안 했으니까. 공격력은 약하네. 피가 많아서 그런가? 가톨링은 저기는 단단해가지고 안 맞죠? How dare you compromise. 자, 일단은 그러면 잡고 이제 얘가 또 무적을 틀겠죠? Oh no. 두 개? 아, 위치 선정 좀 잘못했네. 그러면 Only for the spotlight. 와, 이거 펜타밖에 못 되는 거니까. 야, 그러면 루이지를 보내가지고 저걸 깨겠습니다. 차라리 그게 낫겠다. 이쪽은 굳이 갈 필요 없고. 야, 근데 가가지고 이제 몸을 다시 살아야겠죠. 이렇게. 그리고 이게 평타로밖에 안 깨져가지고. 오케이. 전후 공급이 두 개나 되네. 그리고 너 얘 말고 머리 숙여라. 머리카락 보일라. 자, 그리고 어? 마리오 포함되어 있나? 아니니까. 자, 그럼 마리오가 안 닿는데. 안 닿네. 망치 나가신다는 안 되나? 그럼 망치 써보겠습니다. 망치 되면 좋고. 얘는 안 되나? 아, 범위 안에 없으니까 그냥 이거는 어쩔 수 없고. 피치가 이미 미리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왜냐면 저거 깨고 나서 깨면 하나 둘 셋 깨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저기. 와, 뭐야 저거. 뭘 좀. 아우, 공격력 약해서 다행인데. 저거는 움직이면 쏜다죠. 와, 야, 얘 봐. 대박. 아니, 너무 한 방에 바로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럼 일단은 깨고. 깨야죠 일단은. 넥스트 라이즈. 그냥 얘는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How dare you being like a stupid boy. 얘 여기도 있네. 이건 올라가야겠습니다. 아니, 올라가도 때려 잡으러 올 것 같은데. 애매하네요 이거는. 그러면 이거는 루이지의 이동 범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치고 뒤쪽으로 가고. 발사. 그리고 응시 사용하고. 피치는 조금 앞으로 갈 수 없구나. 그럼 그냥 여기 있겠습니다. 여기 있고. 뭐야. 노노노, 안가. 생각해보면 다 싼 애들이라가지고 나중 되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긴 하네요. 자, 이렇게 미리 발동시켜놓겠습니다. 마리오 웅치가 있나? 아직 남아있나? 없구나. 오케이, 이대로 가겠습니다. 와우, 아프다. 힐을 쓰겠습니다. 이제 아우, 쟤네도 다 잡아야 좀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데. 일단 총 피가 3개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죠. 일단 한 대 또 한 번 때릴 수 있으니까 잡을 수 있어요. 오케이, 역시 간 루이지. 가까이 온 거에 또 세고 멀리서도 세고. 자, 그리고 피치는 조금만 앞에 가가지고 마리오랑 같이 회복을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안 해도 할 거예요. 이거는 마리오가 좀 위치를. 아니다.
죽어. 락. 그러다지. 일단 힐을 받고 그리고 쟤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차피 그 보스 자체는 공격력이 약해가지고 할만해요. 이 정도면. 그리고 노노요 딱 때리고 얘도 용의 눈빛으로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이동 안 하겠습니다. 미사일 발사를 하고 계속 떨어지는 거야. 근데 아 이거 좀 아래로 내려가 있어 이게 낫겠네요. 자 폭발물은 계속 다가가겠습니다. 일단은 얘는 이제 슬슬 아니다 그래도 때릴 수 없는 위치에 있어가지고 오케이 나이스. 다시 두 번째 거를 발사시키고 그리고 저기 있으니까 너무 아프니까 내려가겠습니다. 계속 낙사당이니까 그게 아파요 지금. 그래 뭐 여기 있으라고. 그리고 마리오가 얘를 이제 쏘겠습니다. How dare you? 아, 우와. 이제 누구한테 쏘려나? 계속 쟤한테 쏘는 거야. Oh no! Critical 40 데미지. 뭐야? 아 깜짝이야. 이제 폭발하겠죠? 빠야 180. 지속적으로 가라. 이거는 어차피 위치 바꾸는 거 알고 있으니까 알고 있기 때문에 망치를 때리겠습니다. 망치로 끝. 어? 와 살았어. 와 이건 아깝다. 저걸 사는 거는 좀 아니지 않나? 아무튼 루이지는 프리딜 하겠습니다. 아후 이렇게 해서 아까 피치가 움직이지 않았을 걸로 기억하는데. 자, 불 3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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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미, 렛츠고. 이거 피치랑 같은 팀이 됐어. 어쩔 뻔했나. 야 재밌게 봤습니다. 재밌게 봐도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재밌게 봤네요. 딱 하나 때리고 안쪽에서는 다시 이쪽으로 돌아가가지고 아 못 들어가나? 이쪽으로 들어가면 어디로 빠지지? 아 괜찮네요. 한 대 파야. 그리고 일단은 이제는 좀 방패를 쓰고 계속 얘만 때리니까 이건 때려봤자 소용없고 어제 무적이니까 이대로 가겠습니다. 와우 크리티컬 어지게 보네. 일단 다운타임에 힐을 할 수 있으니까 크게 지장은 안 할게요. 자 토끼가 야강 두 명 야강 두 마리 바로 나오네. 이건 소용이 없죠. 폭발해도 아예 데미지를 안 받는 판정을 받아보니까 이거는 피치가 이쪽을 때리고 일단 때려놓고 이쪽으로 이동을 하고 속화
석화? 와 이런 이벤트도 있어? 헐 저 준거 아 안되는데 자 79-98 사거리 될것 같은데 얘 웬만한 사거리 진짜 길어가지고 제 옆에 아 옆에는 안 되는구나 뭐 어쩔 수 없지 파이어 크리티컬 몸물에다가 이렇게 하면 아무것도 못하죠 나 두 개를 깨놨고 이제 마지막 하나예요 와우 석화 풀어졌고 다음 탄에 힐하겠습니다 튕기지 마면 안 돼 Do you wanna spotlight? 자 움직여 움직여 Oh no 일단 그러면 딱 치고 이쪽에 가가지고 망치를 때리겠습니다 넌 이제 끝났어 자 200 데미지 나가신다 실패 그래도 뭐 상관없죠 그리고 영웅의 눈빛을 사용해가지고 자 루이지는 저기 숨어있는 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여기 위치 대박이다 자 노노노노 센 놈을 잡고 상대는 때릴 수 없는데 저는 압도적으로 때릴 수 있는 위치 여기 그리고 힐을 How dare you 이거는 마리오 안 맞았죠? 공격이 워낙 세니까 저게 빵이야 145 다음 탄에 끝나겠죠? 어디가냐? 컴프로마이즈 이제 절레절레 하고 있죠? 오우 damn It's fired 자 그러면 이거는 주인공한테 연기했습니다. 주인공은 저한테는 마리오입니다. 아, 루이지. 야, 나 너는 주인공이 아니었어. 너는 그냥 패배자야. 패배자. 자, 전투 완료. 턴 넘어버렸네? 와... 생각보다 잘 한 것 같은데 아까 석화가 좀 영향이 컸던 것 같긴 한데 좀 아쉽네요 이거는 자 오프닝 나잇 저... 15는 뭐지? 자 팀 등급이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무기를 보관 중입니다 우수선 상체로 챌린지 부수기 어 이제 부수기 나왔네 이렇게 깨게 되네요 짠 자